大事。네. 네, 네, 그렇죠. 네, 네 그렇죠. 네, 선배님 뭐 아무튼 선배님 제가 저도 그러니까 계정을 여러 개를 써야 할 것 같아요. 보니까 왜냐면은 메인 계정으로 하니까 이게 불리기 많더라고. 그래서 계정을 여러 개로 해서. 요즘은 제가 또 일이 또 바빠져갖고, 아, 이게 너무 바빠, 이게. 예. 아까도 대전 가서 두 군데 미팅하고 왔는데, 아주... 들어왔잖아요, 거기, 그 목동. 아유, 거기는 아니에요, 저희하고 상관없고요. 거기, 우리 저번 예전에 그, 저기, 그, 성남인가, 파주 거기. 알죠? 누군지는 아는데. 900m, 110km, 목동에서 버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예, 우리가 이제 막 그, 막 교차로는 안 하지. 바운더리가 있어서.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. 대전에 유통업체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식당들이 많이 생기는 걸 제가 원하거든요. 그래야 제가 경쟁력이 생기잖아요. 호솔 식당 110km 그 박세형 단속 구간입니다. 그죠? 유통업체가 좀 몇 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. 같이 이렇게 식당들도 그렇고.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영업을 안 하니까 세종, 청주에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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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니, 아니 누가 아까 보내 줬었는데? 약 500m 시속 110km. 나 나를 20개 회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. 아, 그 내가 아니, 아 저 아니라고.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댓글 성원형님 전화 왔더라고. 저기 선수 뭐 손상현 형님하고 뭐 홍영기 형님 거기서 밥 먹고 있다고 같이 손상현 형님 거기 저기 뭐냐 거기서 알바하고 있다고도 막 같이 일하고 있다고. 그러니까 약 500m 앞 시속 110km 네. 박세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어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지. 네. 그 옆에 딱 붙어있던 막